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희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베토벤 소나타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베토벤 소나타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올해가 참 베토벤 해지요. 네, 탄생 250주년이고요. 네, 뜻깊은 해인 만큼 참 베토벤으로 올한 해가 많이 연주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이 또 5월 31일이고요. 네, 5월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 5월이 가기 전에 오늘 이 곡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물론 영상은 내일 올라가겠지만, 네, 또 6월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5월이나 6월이나, 네, 참, 5월, 6월이나 이런, 봄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베토벤하고는 베토벤 작품일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상당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참 좋은 곡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의 한 악장입니다. 네, 베토벤의 이미지와는 조금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따뜻한 곡이에요. 밝고, 네, 베토벤 하면은 조금 딱딱하고, 네, 좀 그런 곡이라고 다들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 비창 막 이런 곡들. 네, 근데 제가 오늘 고른 작품은 전원의 사악장입니다. 네, 오프스 28이고요. 네, 번호는 이제 15번이고요. 네, D 메이저입니다. 네, D 메이저 작품이 7번이고요. 네, 이제 15번이죠. 네, 사악장인데 상당히 베토벤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이 베토벤의 곡인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곡이 이 계절하고 참잘 맞고요. 그래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제 학생이 있는데, 학생 중에 이 곡을 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곡을 치는데 자기가 베토벤의 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 앞에 마당에다가 옥수수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발상이 너무 귀여워서 참 기특했습니다. 네. 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은 학생이 있어서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너무 너무 좋아요. 화성이 너무 좋고, 중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 참 베토벤이 이렇게 참 베토벤 곡은 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악장 론도고요. 네, 그 전원의 분위기와 상당히 이 악장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소박하고 파스토랄레니까. 그래서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뭔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뻐꾸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 그런 분위기와 또 이제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소리나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8분의 6박자고요. 그래서 왼손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화성적으로도
이 조성감이 주는 어떤 밝고, 그래서 베토벤일까 하는 좀 그런 경쾌하고 발랄함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7번의 그 빠르고 그런 밝음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알레그로 만원토록 보니까 그렇게 빨리 안 쳐도 될것 같다라는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래서 앞에 랄림밤밤바라라. 그래서 워낙 화그이 인터벌이 랄랄리라 네, 벌써 여기서부터 오는 그 느낌이 그쵸? 그래서 베토벤이 그 뭔가 아침을 오는 그 시골의 아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정겨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띠라. 그래서 이 인터벌이 따삐. 그래서 이 여기서 테크닉적으로 사실 별건 없지만 치실 때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띠삐. 엄지 손가락이 거의 액센트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치다 보면 이렇게 칠 때가 더 많거든요. 랄라리라. 엄지를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건반에 뭐가 붙었나? 먼지가 있나 이렇게 쓰는 것처럼 다음에 5번 오른손이 나올 때 여기가 벌써 붙임줄이 있기 때문에 몰토 레가토긴 하지만 앞에 부분에는 사실은 다이나믹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는 절대 저는 안 크게 치는 게 저의 해석이고요. 아니죠. 앞에는 사실 테크닉적으로는 절대 그래서 왼손이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시냇물 같죠, 그렇죠? 라라라라 그다음 세 번째 파트 라라라라 여기 뻐꾸기 같아요. 라라람 라라라 그 여기서 띠따따 딤 빠빠빠밤 그다음 아까 나왔던 띠라라라 그다음에 라라라라라라라 이거에 조금 변주 띠따따 딤 빠빠빠밤 그다음에 랄랄 여기서 띠따라라람 빠빠빠밤 그다음에 랄랄 그다음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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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또 원래 론도 중간에 이제 론도니까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커플레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스포르산도 나오는 아까 그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옥타브 나올 때 왼손 거기 논네가토처럼 여기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라라라 리라라라 아까 리라라리리리 이렇게 됐던 게 이제는 띠다랄 여기는 사실 페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이 삐삐 빠빠빠빠빠 10도 나오고 여기가 안에가 라라라 같이 움직이고 라라 하나 성부 같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엔딩 여기 코다는 Più allegro quasi presto인데 너무 빠르지 않게 quasi presto긴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 시작하시는 게 저는 너무 완전히 다른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치지 않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따라다디다다디다다디다다 이 정도지 갑자기 엄청 빨리 그리고 여기 연습하시는 방법은 왜냐면 여기 아까 처음에 랄리랄리 이건데 랄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니까 이거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곡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베토벤의 어떤 저희가 아는 그런 좀 비창이나 열정이나 좀 그런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밝음이 좀 있어요. 네, 이 작품은 그래서 사실 뭐 베토벤이라고 해서 항상 어둡고 우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베토벤은 상당히 자신감 있고 박력 있는 네 그런 곡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32개의 소나타 참 많은 곡이 있지만 그 곡들 안에 따뜻하고 온화한 특별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앞에 1악장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베토벤의 그런 어떤 따뜻함 그리고 그 계절의 5월이나 6월이나 좀 이런 하고 참 잘 맞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늦었지만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4악장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연을 느끼는 6월, 5월은 다 갔으니까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초록의 계절이 좀 더 벌써 덥죠. 네, 벌써 덥긴 하지만 네 자연을 코로나가 저희를 아무리 막더라도 네 자연을 벗삼아 네 함께 하시는 네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